여러분, 저희가 뭐 하냐면요. 이제 2020 해외 축구 프리뷰 쇼입니다. 그래서 꿀TV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또 예, 수요일에는 해외 축구 리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쵸? 제가 MC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수 기자님, 알진다님, 그리고 라리가 주재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상원님. 네, 서상원으로 갑니다. 이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1부 리그, 스페인 축구의 최고 레벨 프로축구 네. 라리가에, 무려 라리가 본사에 네. 그 한국 주재원으로 네. 파견 나오신 서상원 주재원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그 처음 시작을 함께하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3대 리그죠. 뭐가 있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4대 리그 세리에 A는 어디? 분명히 지금 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마음속. 그 사실 이제 한국 선수들이 또 관심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한국 선수들이 있는 또 활약하는 리그를 좀 고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스튜디오가 네. 작아서 한 명이 많으면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거 가장 컸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우리 또 서정훈 주재원이 네. 아, 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아, 네. 제가요? 아니, 저는 이제 스페인에 잘 모르실 수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섬이 있거든요. 오, 네. 네. 혹시 윤식당? 네, 네, 네. 거기에 바로 옆섬이고요. 아. 원래 저희 섬이 조금 더 좋은데, 네.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는 옆섬이 좀 더 알려졌는데. 네. 오, 맞아요. 제가 정확히 알고 싶네요. 원정 지옥이죠. 사실 원정 지옥은 라스팔마스가 원정 갈 때마다 지옥이에요. 2주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그쵸. 상황이었고 항상 네, 지금 2부에 있는데 네 아무튼 저 라스팔마스에서 왔고 또 라스팔마스가 제가 제일 응원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또 네, 라스팔마스 사시면서 네. 재밌는 일은 없나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비드 실바가 또 저희 네. 라스팔마스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뭐 여름 시즌 때 네네. 이제 보통 항상 저희 섬에 와 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발레롱이라는 선수도 그렇죠. 네, 라스팔마스 출신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길거리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아, 대화도 네. 하시나요? 아니 그냥 인사만 하죠. 아, 인사해요. 네. 인사하는데 그냥 받아주고 올라.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세뇨얼. 마드리뇨가 붙여줘서 바꿔 치려고. 저 축구로 갈아탄 거냐는데 저 원래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근본이 축구예요, 내 원래 지금 근데 횟수로 따지면 3년 차예요. 맞아요. 아, 그쵸, 그쵸. 근본은 골로나였어요, 원래. 축구 20이니까. 그래서 네, 네. 축구도 많이 봐주세요. 프로 방송러. 프리미어 리뷰 리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나머지 경기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을 또 관심이 제일 많으실 테니까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 게임이 있죠. 아, 너 아시나? 현점인가요, 백종원인가요? 전 백종원이 더 좋습니다. 아, 예. 이니에스타가 한국말을 잘한다고요? 아. 좋다. 제가 그 와인 정성이 있는데. 자, 최근 맞대결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 두 경기, 그리고 네.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 토트넘이 2승 2무로 많이 우세해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네, 2승 2무로 우세하고요. 네, 네. 지난 7월이었죠. 마지막 경기 때 네. 그 수능민과 요리스가 싸웠어요. 그게 바로 에버튼 경기입니다. 아, 맞아. 그랬죠. 예. 네. 시샬리스로만 역습할 때 또 수능민이 또 백 안 했다고 이거 맞았지 하시차 이래갖고 네. 뭐 싸워갖고 요리수가 이제 공공에 적이 됐던 한국에서는 그런 또 일단 예상하시는 선발 라인업부터 물어보려고. 아, 라인업 그래서... 라인업 옆에 저 사람이 네. 누군가요? 갑자기 저 사람 라인업이죠? 이니에스타? 똑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 예상 스코어는 네. 다들 지금 토트넘이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대2 무승부를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에버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갑자기. 그렇죠. 네, 새로 영입을 네. 하면서 네, 저는 2대2 봅니다. 저는 사실 초반 적응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죠. 뭐 마드리드나 이제 스페인 굉장히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네. 이런 쪽에 살다가 또 에버튼이 그 리버풀 지역이 굉장히 또 춥고 비 오고 햇빛 없고 이런 동네라
하메스 같은 스타일이 또 남미 출신 적응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하메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한 시즌 임대를 왔던 적이 있거든요. 뮌헨에서 좀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영국 날씨는 좀 축축하고 이래가지고 칙칙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날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일. 그렇죠. 에 또 하메스 선수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좀 뭐랄까 변수랄까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뽑아주신 경기가 풀럼 대 아스널인데 풀럼에 타하트 선수가 잠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네 2부 했을 때 잠깐 몸을 잡긴 했는데 부상이어서 뛰지 못해 게임을 많이 거의 못하지 않았다고. 내내누나 깨알 정보. K리그 관련이면 압니다. 이 경기가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또 공식 개막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열립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2일 토요일 네. 오후 8시 30분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고요. 어, 맞아요. 진지천 형이 잘하시네요. 네, 플럼이 네. 굉장히 부자 동네고 네. 이제 런던 그 아스날 쪽은 약간 북런던이라 조금 빈부격차는 좀 있죠. 네. 그 딱 그 엠블럼만 봐도 저쪽은 네. 뭔가 있어 보여요. 약간. 아 그래요? 네. 사립학교 그런 거. 아스날 약간 맥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맥주랑 이제 약간 뭐, 칼스버그라고 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네요. 우리 2012년 경기로 그 추억의 이름. 자. 잠깐만요. 조회자 뿐이야. 플러밍이 <홈이야. 웃음> 부자니까 이성균이고 아스널이 성공한 거냐고. 그래서. 아, 기생충. 아, 그럼 조회자 궁금해 했다는 거 이런. 그. 네. 네, 지나갔네요.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2대0으로. 2대0이요? 네, 아스날이 이긴다고 네. 지금 네, 예상이 되고요. 네. 그걸 좀 사진 좀 치워줘요. 네. 아, 이제 프리미어리그 다 한번 네. 훑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새로 오신 서상원 주재원님. 네. 라리가 발음 어떻게 했죠? 랄리가? 랄리가. 랄리가. 와. 아, 네. 랄리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경기를 오늘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경기는 당연히 저희 이제 유일하게 한국인 선수가 네. 이제 발렌시아 경기를 네. 가져왔는데 아 그러면 이제 발렌시아 네. CF 대 레반테 UD. 그렇죠. CF는 아 CF가 클럽풋볼? 맞습니다. 오 축자랄. UD는 언더 우리 동네. 아 유가 스페인어 우니용인데요. 유나이티드 맞아요. 네. 그리고 데포르티바는 스포츠. 아 스포츠 유니언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데포르티브가 스포츠예요. 네. 네.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아시다시피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저희들도 더비가 있어요. 라리가 아, 더비가 그쵸. 있는데 또 이제 발렌시아 레반테라는 팀이 발렌시아 도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붙으면 이게 이제 발렌시아 더비인데 오. 그래서 또 이 경기 자체가 스페인 내에서도 지금은 어, 네. 기대되는 네. 가장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아. 첫 1라운드에 이 두 팀이 발렌시아 지역에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 팀들이 프리시즌을 막 어디 해외로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팀도 붙었어요. 딱 이번에 1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몇 주 전에 붙었는데 0대0으로 비겨서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첫 1라운드라서 몇 가지 좀 더 네. 알려드리자면 저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시즌 경기들의 네, 네. 결과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팀들끼리 좀 많이 했어요. 겹치네요. 겹치네요. 네네네. 아마 이 경기가 이번 1라운드에서는 좀 많이 기대되는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가 거의 이제 주전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도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프리시즌에서는 거의 항상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을 하기 전에 네. 하나의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라리가 역사상 레반테가 네. 발렌시아를 네. 발렌시아 홈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쉽게 말하면 발렌시아가 홈에서 레반테한테 진 적이 없어요. 네. 이제 발렌시아의 또 이강인 선수를 믿고 저 1대0으로 실물이 나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누가 저렇게 입었어요? 아니, 근데 항상. 제가 입었는데요. 너무 잘 입으셨어요. 어차피 실망이 되는데. 저희 물음표를 적으시는데. 뭐라 해야 되지? 사진을 좀 많이 안 찍어. 사진을. 강요! 강요! 아유, 있네!
마리아의 나쁜 선수 없다. 그래서 1-0 1-0 발렌시아가 왜죠? 어 그래도 발렌시아는 발렌시아고 또 이제 레반테가 예 네, 제가 중요한 선수 한 명이 특히 공격적으로 중요한 선수가 없어서 공격에서 네. 조금 불리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경기가 그라나와와 그렇죠, 아틀레틱 그라나다. 빌바오 네. 그라나다. 그라나다는 뭐인가요? 그라나다가 이제 그라나다라는 네. 혹시 그 알람브라의 궁전 드라마 보셨나요? 아 맞아요. 그, 네. 거기가 이제 그라나다라는 스페인에 남부에 있는 이제 도시에 있는 팀이고 빌바오도 지역 이름인가요? 그렇죠. 빌바오가 네. 이제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라는 지방에 있는 도시가 빌바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저는 네. 그라나다 아틀레틱 빌바오를 가지고 온 게 알팀이랑 네. 비슷해요. 딱 그 개막에 제일 먼저 있는 경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에 역사상 그러니까 역사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유로파리그를 지금 진출하게 됐는데 그라나다는 처음에 여태까지 유럽 대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저번 시즌에 막판에 엄청 잘하면서 이제 7위를 하면서 그라나다가 이제 유럽 진출권을 따게 됐고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는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네. 바르셀로나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 이 세 팀이 유일하게 라리가에서 강등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1등만 있었어요. 아틀레틱 빌바오는 전통 강자이면서 네. 조금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팀 문화가 있는데 네. 선수들을 원래는 처음에는 빌바오라는 도시 외의 선수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었어요. 순혈주의를 네. 좀 따르는 팀인데 그게 이제 점차 넓어졌지만 아직도 바스크 지역 출신만 혹은 뭐 바스크 뭐 조상 뿌리가 중에 있는 네, 뭐 바스크의 피가 있는 근데 지금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또 뭐 라리가는 뭐 지금 여기 말하는 리그처럼 아주 세계 탑3 리그에 항상 네. 들어있는데 그만큼 레벨 높은 축구에 사실상 한 지역만 네. 고수하면서 이렇게 계속 경쟁력 있는 팀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단한 팀인 것 같고 근데 마지막 지난 시즌 그 마지막 게임에서 4-0으로 깨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신기한 게 이번 개막전인데 저번 시즌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이 또 마지막 라운드여가지고 네. 되게 이제 바로 다시 붙게 되는 그런 네. 경기고 경기장도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알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나다가 4-0으로 네. 이기면서 아틀빌바오는 이제 좀 이를 갈고 네. 뭐 시작하지 않을까. 네. 아 관전 포인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그라나다 관전 포인트였어요. 관전 포인트 저 나중에 그 선글라스 빌려줘요. 합성 해주세요. 합성. 아, 합성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눈 보는 게 좀 부끄러워요. 저거 한국에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뒷배경 스토리가 아니, 스토리는 아니고 네, 이게 작년에 네. 이제 저희 태국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포토셋 네. 아 왜냐면 이거 좀 설명드리자 좀 어이없을 수 있는데 태국을 했을 때 저희 이 주재원들이 많은 국가들에 학교 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아시아 있는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네, 갑자기 프로필 사진 찍는다 해서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갖고 있는 옷이 저게 다였어요. 제일 괜찮은 옷이 저거여서 그래서 입는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맞춰서 찍은 게 좋아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사진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좋네요. 그래서 1-1로 했고 이유는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라나다가 홈에서 네. 또 유럽 진출하면서 아마 좀 좋은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아마 이렇게 많은 골들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조심스럽게 네. 1-1로 네.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번 네. 시리가 갑자기 나왔네요. 시리야 조심스럽게 한데 시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시리를 조련하는 네. 독일 쪽으로 넘어가야 네. 되는데 분데스리가가 개막을 아직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DFB 네. 포칼이라는 네. 걸 이번 주에 합니다. 네. 분데스리가는 다음 주에 개막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DFB 포칼 1라운드가 네.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DFB가 독일 축구협회라는 뜻이에요. 네, 그 독일어로 해주세요. 네, 도이체 푸스발 본트라고. 이제 거기에 DFB를 약자를 따와서 네. 독일 축구협회, 그리고 포칼은 네. 컵이라는 뜻입니다. 네. 컵대회 할 때.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 컵대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살펴볼 경기로 니른베르크 네. 라이프치히. 네, 이름이 네, 어렵죠. 틀리지 않으려고 네. 네, 또박또박 읽었는데 네. 황희찬 선수가 보여요. 네. 이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축구 팬들께서 네. 황희찬 선수가 과연 이 경기에 출전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을 텐데 네. 황희찬 선수가 아직까지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러고 좀 이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네, 연습 경기를 하지 않았고 바로 실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경기 뛰는 모습을 네. 아무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네.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뛸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네. 포칼이면 베스트 11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첫 경기이기 때문에 현장도를 네. 네. 네, 오히려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11이 발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코어 예측 그래도 해볼까요?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라이프치히 3-1 승리 전에서 해보겠습니다. 와, 네. 한 골은 먹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라이프치히는 3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3-1 예상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아는데 제가 독일에 있는 다른 선수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몇 네. 명은 들어보기도 했지만 네. 일단 독일에 한국 선수들이 유독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리그에 비교해서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올해 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야심차게 네. 일단 먼저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 선수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네, 이제 독일에서 뛰는 선수 중에서 가장 최고참이에요. 몇 살이죠? 29살. 91년생이죠. 네, 91년생이니까요. 그래, 이제 구자철 선수랑 박주호 선수, 뭐 이청용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카타르 리그로 가면서 지동원 선수가 이제 최고참으로 남게 됐는데, 그래서 지동원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한국에 있는 어린 선수들, 뭐 밥도 좀 사주고, 챙겨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동원 선수가 근데 출전 기회를 잡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 포지션에 선수가 너무 많아요. 마이치가. 공격수가 거의 6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명 정도를 이제 이적 시장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안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팔리면 지동원 선수도 이제 출전 기회가 꾸준하게 주어질 것 같고. 아, 지금 왜 이거 끝나고 아, 저기 색깔이. 아, 그러네. 아, 요즘 그런 건 안 돼요? 바지, 하반신 사라지셨어요, 지금. 요즘 그런 건 안 됩니다. 왜 이런 바지 입고셨어요? 네, 가로수길이라서. 불전하게 어렵고, 네, 지금 수비수 6명, 네. 공격수 6명 있는데, 2명이 네.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네. 안 팔리면 못 뛴다. 아니요, 못 뛴다는 아니고, 지동원 선수가 팀 내에서 워낙에 평은 좋아요. 네. 워낙 성실하고 자기 할 일을 이제 착실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저는 기회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는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좀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킬의 핵심 선수이고요. 근데 자리 배치. 아, 진짜? 아니, 지금. 저는 말을 들었는데요. 홍록기까지? 지금 약간 그 뭐지 해리포터 보면은 투명망토 쓴 것 같아 지금 약간 아예맞 네. 이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 5일까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저 잠시 나갔다 올까요? 저 바지 때문에 약간 사실 아니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10월 5일까지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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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네요. 아 좋네요. 네, 네, 네 됐습니다. 긴급 조치했어요. 뭐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프라이브루크에 있는 두 선수 만나볼 텐데요. 권창훈 선수와 정우영 선수. 네. 일단 정우영 선수는 올해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원래 측면 공격수였는데 중앙으로 좀 포지션을 바꿨어요. 아마 중앙에서 계속 뛰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잠깐만, 왜 그러니? 나 웃음 참으려고. 아니, 근데 정우영 선수가 중앙으로 가게 된 게 피지컬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좀 말른 선수였는데 약간 그래도 외소하다시피 좀 말랐는데, 네. 근육이 잘 붙였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정우영 선수를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다. 네. 예전에는 피지컬에 대한 좀 지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독일 1부 리그에서 뛰려면은 피지컬을 더 키워야 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칭찬을 하실 정도니까 정우영 선수가 상당히 자기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사실상 독일 마지막 시즌이에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까지 하고 내년 군대 상무 때문에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네. K리그에서 좀 뛰다가 네. 이제 군 입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권창훈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 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권창훈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꼭 따기를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이 선수 다름슈타트 백승호 선수. 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름슈타트 감독님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네, 지난 시즌 감독님께서 되게 백승호 선수 좋아했거든요. 네. 직접 보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전으로 뛰겠는데 이번 시즌에 감독님이 바뀌어서 조금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바뀐 감독님이 백승호 선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네, 어떡하지? 맞아요,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됐었던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가 가진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이제 주전 경쟁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모양새고요. 네. 또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전 감독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을 썼어요. 지금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만 쓰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네 명을 쓰는 그래서 백승호 선수를 공격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승호 선수도 뭐 말로는 이제 수비 공격 전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는데 공격에서 조금 더 잘하고 네. 본인도 공격을 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그 포지션에서 배웠었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뉴스에 있을 때 원래 그 자리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저도 백승호 선수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라서 그렇죠. 네, 축구적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라서 네, 그럼 네. 마지막에 신기해 영상 편지 한번 네. 남겨주세요. 아 이거요? 형 왜 근데 그런 바지 입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백승호가? 아니 어렵게 바지에서 벗어났는데. 네, 벗어났는데. 아 이제 좀 진정됐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죠. 아 누구한테요? 백승호 선수. 아 웰컴 투 라리가. 네 백승호 선수 다름슈타트에서 잘하시고. 꼭 다시 라리가로 돌아왔어요. 존경합니다. 다음은 칼스루의 최경록 선수인데요. 개막전에서는 모습을 보기 아니 사진을 저런 겁니다. 경록아. 아 이게 좀 뭐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제 네. 최경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정말 큰 유망주로 네.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 선수가 누구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방 안에는 계실 거예요. 근데 최경록 선수가 작년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1년을 그 통째로 쉬었었고 이제 이번 프리시즌부터 새롭게 이제 다시 주전으로 도약한 등번호도 이제 11번을 받으면서 감독이 믿음을 인정을 해줬고 계속 연습 경기 때마다 계속 이제 선발로 나오고 주전으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스루가 지금 독일 2부 리그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DFB 포칼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 다쳤어요. 저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실려가는 것만 보고 아 좀 큰 부상인가? 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발목 쪽 인대가 조금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음 파열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이제 완전 파열인 줄 알았대요. 너무 이제 심하게 그래서 아파서 근데 한 2주, 3주 정도만 쉬면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제 다시 또 그라운드에 서는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독일 2부에 이제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를 좀 뭐랄까
처음 아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최경호 선수도 이번 시즌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구단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부상을 이제 큰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선수도 되게 많이 성숙해졌고 네 이제 이번 시즌에는 꼭 이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 제가 이렇게 좀 해외 축구에 대해서 1회예요, 여러분. 저희가 리허설도 없이 이 조합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바지 덕분에 바지가 다 했네. 바지가 캐리했다. 진짜 시간 순식됐고 저희 진짜 유익했습니다. 몰랐던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 돋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2020 해외 축구 꿀팁 프리뷰 쇼. 매주 수요일. 네, 수요일 이 시간 8시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